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네이처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링크는 다 남겨놓을게요. 이거 4월 8일 기준 해갖고, 현재 115개의 백신 후보군이 조금 있답니다. 네, 그 중에 78개가, 확인이 됐고, 그 중에 73개가 preclinical stages. 이게 뭐냐면은 전 임상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most advanced 후보군은 가장 지금 빠른 후보군이 여기에 좀 있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뭐잘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초보자분들도 많이 보시니까 전 그분들 기준으로 항상 영상을 만들거든요. 이게 전임상 단계가 쉽게 얘기해서 동물 실험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preclinical stage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다음에 clinical development.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임상 단계, 임상 단계.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단계가 크게는 하나, 둘, 세개 이렇게 돼요. 하나는 뭐 안정성 있고 그다음에 효능 확인하고 그다음에 효과를 보고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누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실이 걸려요. 근데 여기에 또 하나 더 넣자면은 이 안정성하고 그다음에 효능을 재확인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어요, 실은. 근데 보통은 이렇게 3단계로 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여기 지금 가장 빠르다. 이 백신 개발에 있어서는 모더나 이거 많이들 아시죠? 이쪽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다음에 캔시노 바이오로지컬스, 이노비오 파마스튜티컬스. 이거는 이 회사들 이름을 보시면은 아마 제가 이 코로나 처음 터졌을 때 올려놨던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관련 종목들을 언급한 적이 있어요. 이게 다 나옵니다. 여기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회사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참고하시고 혹시라도 그 원문을 읽고 싶으시면은 그 네이처지 저기 링크를 가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 있는 기사인데요. 여기에 그 찰리 멍거 누군지 아시죠? 워렌 버핏의 친구. 그 친구, 워렌 버핏 친구가 그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멍거가 한 얘기를 좀 제가 좀 정리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뭐, 이건 항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폭락장에서는 그 투자의 핵심은 무거운 엉덩이를 갖는 거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바겐 세일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현재는 여러분들이 뭐잘 아는 뭐 이런 표현 있죠. 줍줍. 줍줍하기보다는 이 주의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버크셔 쪽에서는 아마 이번 그 사태 때 보수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막 공격적으로 막 매수는 안할것 같고 제 생각에 딱 내용 보니까 그냥 소액으로 조금씩 이렇게 좀 담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제가 버크셔 쪽뭐 이걸 펀드 매니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뉘앙스가 그랬어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 그리고 지금 그 코로나 사태가 이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 게좀 이례적이라서 향후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지금 아무도 확신할 수 없대요. 그리고 현재 이게 우리가 현재 리세션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리세션이 진행 중이고, 문제는 이게 그 글로벌 경제에 얼마나 크게 영향을 주고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 것인지에 대해 지금 아무도 모른다. 자기네들도 모른대요. 그러니까, 제가 제 영상에서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과거 사례를 갖고 막뭐 비교한다는 거는 좀 아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똑같은 얘기를 일관되게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전 사태 갖고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자, 다섯 번째.
이게 그 정부가, 그 미국 정부죠. 이게 선제적으로 그 공격적인 금융 지원, 그쵸? financial support. 금융 지원을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 과거처럼 큰 디프레션은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 우려하는 부분이 요 부분을 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금 연준이 무한대로 지금 찍어내고 있잖아요. 이거를, 그쵸? 근데 이게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그래서 요게 저도 읽으면서 아, 이게 약간 조금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는 언젠가는 다시 회복을 하겠지만 그게 강한 회복은 아닐 것 같다.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가령 뭐 100km로 막 달리다가 지금 0km로 됐잖아요. 그쵸? 지금 올스톱 됐잖아요. 그럼 이게 회복을 해도 100km로 다시는 달리지 못할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인 것 같아요. 정확히 뭐라고 얘기지 안 했으니까. 제가 느낀 거는 이게 다시 회복돼도 뭐 100km까지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몇 킬로냐?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몰라요. 저 신이 아닙니다. 저잘 아무것도 몰라요. 그리고 요런 얘기가 이제 마지막에 있어요. 그 최근에 보였던 그 실업률 있죠? 그 실업률 수준, 그 낮은 실업률이죠? 그 수준을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뉘앙스를 띄웠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뭐 거꾸로 지금 뭐 역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만큼 우리가 잡 러스가 있었잖아요. 그럼 그잡 러스 자체가 이건 제 판단이에요. 이 멍거 할아버지의 명언을 뭐 듣고 제가 생각하는 건데. 이 얘기는 최근에 잡 러스 자체가 뭐라 할까요? 부도라고 하긴 뭐하고 그 일자리들이 많이 이제 없어질 거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furlough라는 얘기 제가 제 영상에서 얘기했었죠. 펄로우에 대한 의미도 제가 말씀드렸고, 그거 모르시면 그거 보셔야 돼요. 제 채널에서 그 영상을 안 보셨으면 꼭 보세요. 펄로우라는 단어를 꼭 알아두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미국 그 뭐죠? 방송 이런 거 보면은 항상 나와요. 제가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그냥 밥 먹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펄로우 된 사람들이 다시 유턴할 일자리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국은 거의 한 70에서 80%가 소비로 이루어진 이코노미거든요. 근데 그만큼 소비가 이제 많이 꺾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런 내용을 또 보면은. 그리고 제가 어제 올렸던 그 글로벌 펀드 매니저들 200명이 뭐 얘기했던 것들 그런 걸또 보면은 일단은 중요한 게 이거예요.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을 가진 사람이 주식시장 이런 파이낸셜 시장을 움직이잖아요. 우리 개미 같은 사람들이 뭐 금융시장을 움직이지 못해요. 돈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돈을 딱 갖고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어느 정도는 저는 움직인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해외 주식에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이 막 계속 상승하고 폭등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을 저는 항상
보고 싶어요. 현실도 보고,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게 봐요. 경제를. 전 나무를 딱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나무 이렇게, 이렇게 만들까요? 전 나무를 안 봅니다. 나무를 보는 시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하여튼 뭐, 이 영상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